자, 18번 보니까 역시 이놈도 지금 동사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. 보니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콤마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If the mayor refuses to listen to different opinions, 만약에 그 시장이 거부한다면 뭐를요? 다양한 의견 듣는 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장은 결국에는 뭐할 거다? His colleagues and supporters. 자, colleague and supporters. and 기준이니까 이게 다 지금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? 소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? 지지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뭐 하게 될 거다? 자, 안 들어요? 귀 막고 있어요? 그럼 어때요? 반응이? 등을 돌리겠지?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챙기면 되겠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단어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 같으면 단어를 모르면 그냥 비번해가지고 틀릴 것 같아요. 일단은. 왜? 앞에 DI가 붙으면 이건 좀 부정적인 거거든. 여기서 이제 그 B가 답은 아닙니다만. 일단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D로 시작하는 건 네거티브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D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. 예, 이 문제에선 적용 안 되지만. 자, 여기서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extend, 확장시킨대요. 뭐, 그의 colleague랑 support, no. 그리고 digress. 이거는 뭐냐? 이건 주제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. 주제에서 벗어날 것이다. 좀 애매한데요? 그 다음에 C에 confine. 이건 뭐죠? confine. 이거는 가두다, 한정하다 이런 뜻입니다. 가두다, 한정하다고 요거 나온 김에 이제 정리 한번 하면 이게 이제 fine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죠? 그 refine, define, confine. 세 개. Refine은 뭐예요? 다시 좋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제하다가 되는 거고, Define은 Definition, 정의하다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Confine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정시키다가 됩니다. 한정시키다. 그 Confine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챙겨내냐? 발음 자체가 Confine이야. Confine. 크게 파인 구덩이 생각하시면 돼요. 크게 파인 구덩이에 한정시키는 거야. 가두어 놓다. 이렇게. Confine.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는 않겠다. 예. 여기서는 지금 뭐 한정하다. 이것도 좀 애매하죠. 그 다음에 뒤에 alienate. 자, 여기 alien 많이 본 겁니다. 외계인이잖아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라는 거는 동사로 뭐냐? 외계인은 지금 어디 사는 애들이에요? 지구에 사나요? 말 그대로 이제 우주에 산다고들 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?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. Alienate는. 그러니까 alien 외계인인데 그럼 이거 뭐냐? 이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사람을 그 소원하게 만들다 이런 뜻 있죠? 소원하게 만들다.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일단은 NAT가 붙어서 이게 지금 동사화 된 거고요. alien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alien 자체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? alien은 이건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죠. 텝스에서는 외계인이 지문에 나온 경우는 아마 없겠죠. 그죠? 예. 그리고 이 alienate는 동의어 하나 또 챙겨주시면 estrange라는 단어 뜻 가지고 있습니다. estrange. 멀게 만들다.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오케이.